자, 가십적으로 2장 조직 구조론입니다. 그죠? 조직 구조론은 조직 설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양은 참 많은데 실제로 2차 답안지에는 써야 될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직 구조는 과업 권한, 자, 과업 권한, 과업 위에다가, 과업 언제 위에다가 수평 쓰시고, 권한은 수직. 맨 끝에 분화 동그라미. 가장 단순한 암기는 조직 구조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업과 권한을 분화하고 조정, 또는 연결한 거를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과업 권한, 분화, 연결. 가장 최소한 암기입니다. 연동하면 돼요. 다시. 과업과 권한. 앞에 뭘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과 권한을 분화하고 조정 또는 연결한 정도를 말하는데 좀 멋있게 표현하면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수평적인 과업 구조와 수직적인 권한 구조를 분화와 연결한 거죠. 그러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틀이 형성되죠. 유형화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기본 변수 동그라미. 앞으로 2차 답안지에는 요세 개만 써줘도 조직 구조에는 반은 먹고 들어가요. 왜요? 무슨 변수니까? 기본 변수니까. 기본 변수니까. 상 변수는 됐습니다. 규환 전기종. 규모 환경 전략 기술인데 됐습니다. 요 중에는 우리가 이제 답안지에 쓸 거는 환경밖에 없는 거고요. 자, 공복지 값이다. 앞으로 요 공복지만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공식성은 SOP, 그죠? 우리 높은 공식성은 SOP고, 낮은 공식성은 우리가 재량이죠, 재량. 자율. 업무상의 자율성이나 재량을 준 것은 낮은 공식성이 되겠습니다. 낮은 공식성이죠. 자, 분화가 중요합니다. 자, 수평 동그라미, 분업 동그라미, 수직 동그라미, 계층,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홍복집이 4개입니다. 그죠? 자, 직권화, 됐죠? 분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됐습니다. 규모 환경 전략 기술은 넘어가시고, 기술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환경만 밑줄 한번 쳐봅시다.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 외부에 존재, 중요한 거는 외부에 존재하는 거야, 외부에. 그죠?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거. 조직 문화는 내부 요소죠. 그죠?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오, 잠깐만. 이성재, 환경은 가장 크게 무슨 환경과 무슨 환경? 오, 맞았어.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있죠. 그죠? 암기법이 뭐야? 그렇지.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 포다 위까지. 요즘에 무슨 사회? 위험 사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 강의 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기계 구조로 바로 갑시다. 거기 딱 나와 있죠? SOP, 분업, 톨, 좁, 느. 다시 뭐라고요? 톨은 고층 구조, 좁은 통솔 범위, 느린 결정. 알았죠? 그 다음에 직권화 됐습니다. 공복집으로 돼 있죠, 그죠? 기계 구조. 관료제를 여러분, 막스웨버의 관료제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하기 싫으면 요세 개를 쓰면 돼요. 이게 훨씬 더또 논리적이에요. 왜요? 예를 들면, 관료제의 특징. 여러분들이, 막스웨버 관료제 이론을 외워도 되지만, 그냥, 관료제 무슨 구조니까? 기계 구조니까, SOP, 분업, 톨점너의 직권화만 쓰면 맞죠, 사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 구조는 탈관료제니까, 그죠. 탈관료제 옆에다가 여러분들 요즘에 시험에 놀만한 거, 어드호크라시라고 쓰시고, 어드호크라시. 어드호크라시가 탈관료제죠. 그죠. 낮은 SOP, 적응 규칙, 분업에 반대는 협업, 플럽신, 플랫, 넓은, 신속한 결정. 낮은 직권하니까 분권하죠. 그죠. 공복집이라는 그 암기법 때문에 낮은 직권화라고 이상하게 썼는데, 그냥 답안 쓸 때는 그냥 그죠? 분권적 조직을 하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요 4개는 필수 암기다. 알았죠? 요 4개는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관리 특징에서도 혹시 그 조직론 암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개동세 집의결 갈권리. 다시 뭐라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 잠깐 올라가 봅시다. 우리 거기. 죄송합니다. 11페이지. 조직론 처음부터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죠? 자, 그 조직론 전체 책에 표가 있죠, 그죠? 됐습니다. 목표에서는 맨 밑에 거. 목표 모호성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BSC가 A라고 그랬고, 우리 조직 구조하는데, 맞죠? 규환 전기가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밑에 기사, 매, 평, 내라는 조직 구조가 논다고 되어 있죠, 그죠? 산업사회에서 가장 도구적 합리성이 높은 것이 관료제고, 관료제를 극복해보자, 탈관료제죠. 2차에서는 탈관료제 밑에 보면 학습조직과 지식조직,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두 개를 쓰면 돼. 알았죠?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여러분, 기사, 매, 팀, 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유기적 구조니까, 매트리스 구조부터는 유기적 구조니까 탈관료제에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트리스, 팀 구조, 네트워크 구조까지 유기적 구조니까 우리 탈관료제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학습조직하고 정책 네트워크 조직을 같이 써주시면, 그죠? 그, 인사조직에서 우리 그, 어드호크라시의 유형을 써보라고 나왔거든요. 아, 기술고시인가요?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조직 관리는, 자,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전체 차원입니다. 알았죠? 이제 수준이라 하게 돼요.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전체 수준. 이거는 정형화된 틀이죠. 요즘에는 아예 기출문제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밖에 안 놓으니까 동기부여. 근데 최근에 동기부여는 세대별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개동세입니다. 알았죠? 개동세. 됐습니다. 최근 공무원 세대 구분에서 핵심이 바로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MZ세대, 이른바 차세대의 본격 진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의결 갈권리, 집단을 만들어서 의사전달을 해서 의사결정을 잘하려고 하지만 갈등이 발생하니까 권위에 기초한 리더십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리더십이 2019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하고 갈등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A입니다. 요즘 이거는 지금 뭐 입법고시, 기술고시, 행정고시 뭐 가리지 않고 출제됩니다. 자, 지난 3월달 시험 문제가 요구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차원에서는 문과 인구, 문화, 과정, 인간, 구조. 그래서 문과 인구 변화. 맨 앞에 조직 전체 차원의 것을 우리가 조직 변화, 조직 혁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과 인구가 변해서 조직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다. 알았다. 이렇게 다시. 그럼 자, 최소한 기가 요겁니다. 자, 보세요. 규환 전기 공복집 귀사 매트내 관료제 탈관료제. 맞죠? 그 다음에 개 동세 끊고, 집의결 갈관리 끊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문과 인구 변화. 됐죠? 그럼 자, 이거 잠깐 보고, 자,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 개인, 그럼 기계적 구조. 개인 차원에서 동기부여니까 생각나는 거 뭐예요? 여기는 X형 인간, 여기는 Y형 인간이겠죠. 동기부여. 잘 아시죠? 만약 여러분들 쓰는 뭐 PSM을 써도 되겠고. 아무래도 여러분 PSM이라는 게 기계적 구조보다는 유기적 구조하고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집의결 갈권인데, 아무래도 여기 집단은 여기는 공식 집단이면 여기는 비공식 집단도 강조하겠죠. 의사전달은 여기는 공식적이고 하향적 의사전달을 맡겠죠? 여기는 비공식적이고 상향적 의사전달. 자, 여기는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 또는 뭐 거래적 리더십. 여기는 변혁적 리더십. 이런 게 맡겠죠? 그죠? 이제 저희 전체 차원에서는 여기는 문화가 가장 쓰기 좋습니다. 여기는. 기계 구조는 아무래도 위계 문화겠죠? 여기는 혁신 문화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 구조를 쓰라 그러면 잘 못 썼을 텐데, 우리가 암기의 틀을 딱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암기의 틀을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와서. 됐습니다. 13페이지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아, 이제 이걸 보면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죠, 그죠?
1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기계 구조에서 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관리 특징에서 이제 딱 나와 있죠. 그죠? X형 인간이면 여기는 무슨 형 인간? Y형 인간. 느낌 있죠? 됐습니다. 여기는 공식 집단, 공식 하향 의사 전달이면 비공식 집단, 비공식 빠졌네요. 비공식 의사 전달. 그죠? 뭐 상향 하향적의 반대니까 상향적 의사 전달 써도 되겠죠. 그죠? 상향적 의사 전달. 그다음에 지시적 거래 리더십이면 지원적, 참여적, 변혁적, 뭐 성질 뭐 대충 비슷한 얘기겠죠. 그죠? 여기는 위계 문화면 여기는 혁신 문화. 요렇게만 외워도 조직론 다 외운 거죠. 그죠?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론의 영원한 연구 주제는 뭡니까? 관료제를 어떻게 탈관료제로 개혁시킬 것인가의 문제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한때 유행했던 지금 놓을 수도 있겠지만 에자일 조직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운 거죠. 그냥 에자일의 민첩성이라는 것만 누구 학자가 얘기했던 걸 외우고 그럼 조직론은 뭐라고 했으면 돼요? 그냥 구조 측면, 관리 측면에서 지금 여기 있는 표에 있는 내용을 쭉 서술시 쓰면 됩니다. 잘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조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상황 조건은 규환 전기인데 요건 한번 기억 안 해도 되겠고요. 자, 밑에 가시죠. 자, 이제 조직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사, 매, 팀. 수평 구조 위에다가 TEAM 쓰시고, 팀, TEAM. 네트워크 됐습니다. 기사, 매, 팀. 수평 구조가 팀 구조거든요. 됐습니다. 네트워크 구조가 나와있죠. 됐습니다. 6, 2, 그러니까, 다프트라는 학자가 조직론에서 여러분 쓸 학자 없으면 무조건 뭐 쓰면 그냥 먹어준다? 다프트 쓰면 먹어줍니다. 알았죠? 우리나라 선생님들 좀 뭐 까는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다프트 책 다 뺏겨요. 뭐 완벽 맨날 100% 뺏기지 않지만 엄청 많이 참고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기능 구조로 갈수록 기계 구조에 가까워요.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유기구조에 가까우니까 매트리스 구조부터는 유기적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다. 조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법 쓰시고 과학적 관리법 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것이죠. 공사 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 조직을 설계할 때 요 두 가지 원리만 고민하면 돼요.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분화는 우리가 방금 수직 수평 분화 봤죠? 수직 수평 분화가 있습니다. 수평적 분화는 정말 분업에 관한 얘기고요. 표에서 여러분 수직적 전문화는 계층이에요. 계층.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수직적 전문화는 계층인데 계층이 낮으면 플랫이에요. 톨이에요. 이게 다시 잡아요. 여러분 계층을 나누는 게 적으면 팽팽해지겠죠. 거기 수직적 전문화 분화 밑에 나점 있죠. 거기다가 플랫 쓰시고 플랫. 높으면 톨이에요. 톨.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료제는 비숙련 단순 직무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 가면 엔라지먼트가 있고 밑으로 옆에 엔리치먼트 별표. 요거는 이제 조직론에서 요 단어를 써주면 아주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엔리치먼트. 엔리치먼트. 사실 조직 구조론에서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엔리치먼트밖에 없습니다. 그죠? 직무 풍요한데 그렇죠? 뭐 아무거나 써세요. 재량, 자율성, 부여. 재량이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그죠? 요걸 이제 조직론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낮은 수직 분화. 다시 뭐라고요? 낮은 수직 분화. 맞죠? 낮은 수직 분화. 됐습니다. 재량이나 업무 수행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자, 그걸 밑에 보면 준자율적인 작업집단 있죠? 준자율적인 작업집단. 조직 전체로 하면 준자율적인 작업집단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 답안지 쓰면 공무원들한테 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이게 적극 면책이 이거라는 거예요. 적극 면책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는 기존의 업무 절차가 없거나 모호할 때 한번 벗어나서 해보겠다는 거니까 낮은 수평 분화, 맞죠? 그리고 또 한편 뭐라고요?
낮은 수직 분화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뭘 쓴다고요? Enrichment. 그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버리면 준자율적인 작업집단이 되겠죠, 그죠? 가장 조직론에서 쓸 수 있는 딱 두 개예요.